안녕하세요. PKL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아버지와 바이크를 타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포항. 렛츠고! 아버지 지나갑니다. 인스타 360으로 시외에서 첫 촬영하는 날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대로 포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내 모습 어떻게 나올라나? 포항으로 가는 중에 아버지 바이크 타이어에 문제가 발생해서 아버지 바이크를 센터에 맡기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 따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은 다음에 가고 연차인데 집에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나가고야 말겠다는 이 집념 하나로 유채꽃 밭을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것이 저한테는 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의상은 저는 노란색이고 아버지는 빨간색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설정을 이상하게 한 건지 색감이 좀 이상하네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창녕에 거의 도착했고요. 조금만 더 가면 남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찍으면서 카메라가 날아갈까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바이크를 타는 건지 카메라를 보는 건지. 때마침 남지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다. 위에 도로를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일부러 천천히 갈 수 있는 밑에 도로로 달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회사 안 가고 나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직장인들은 다 같은 마음이겠죠? 유채꽃 밭을 왔는데 유채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다 심었던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태껏 유채꽃 밭은 자연적으로 생긴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포항 가서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쌓고 오는 길에 경주도 갔다고 오는 건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혼자 오게 되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적으로 된다면 좋겠지만 항상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고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방면을 모색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저도 오늘 그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면 저도 오늘 그냥 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연치 않게 혼자 나오게 되었고 그때 돼서야 발견한 것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